오늘은 성남대군의 숨겨진 충격적인 출생의 비밀 1편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2화를 통해 성남대군은 중전 이마령의 자식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어린 시절 세자와 민가에 머물고 있는 성남대군이 형과 아우로 지내게 된 일화가 공개되면서부터였죠. 그렇다면 성남대군은 누구의 자식일까요? 일단 공홈에 나와 있는 성남대군에 대한 인물 소개를 보면 중전 이마령은 확실히 그의 친모가 아닙니다. 그리고 대비는 성남대군을 지독히도 싫어하고 있죠. 그렇다면 성남대군은 중전의 자식이 아닌 선왕의 자식일 확률이 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선왕의 자식인 성남대군이 이복형인 왕이호와 중전 이마령의 양아들로 자랄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드라마 스토리상 가능성이 높은 쪽은 선왕의 유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 성남대군이 선왕의 막내 아들이 맞다면 당시 중전 윤씨를 폐위시키는 대가로 어린 막내만큼은 현대비에게 살려달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비도 성남대군을 살려둔 것이고 무엇보다 효자였던 왕이호는 선왕의 유언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비의 눈에는 성남대군이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이미 폐비윤 씨의 다른 아들들은 모두 제거했지만 성남대군만은 죽이지 못하고 곁에 두고 봐야 했으니까요. 이 때문에 대비는 성남대군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 알려주려고 했던 김내관을 쥐도새도 모르게 처리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성남대군이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다면 궁에 또다시 피바람이 불 수도 있을 테니까요. 참고로 성남대군은 폐비윤 씨의 숨겨진 아들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호궁의 아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전이 폐비윤 씨의 사가를 찾아가 만남을 가졌을 때 남몰래 두 사람을 숨어서 지켜보던 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당시 이 여인의 손에는 화상 자국이 있었는데 아마도 태인세자와 관련된 내의원 화재와 연관이 있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여인이 이녀라면 어린 성남대군을 궁에서 빼내어 민가에 맡긴 게 아닐까 추측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성남대군은 말도 잘 타고 활도 잘 쏘고 그야말로 무예의 통달한 군주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서책도 많이 읽어서 매우 총명하기까지 하죠. 이 때문에 대비는 성남대군에게 늘 경계했고 경고를 했죠. 자신 앞에서 영특함을 드러내면 세자를 위협하는 거로 간주하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실상 대비가 걱정하는 건 중전 이마령의 자식이 아닌 자신의 아들이자 왕인 이호였을 것입니다. 그럼 세자도 성남대군의 출생의 비밀을 알고 있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세자도 이미 알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죠. 이런 이유로 세자는 본래 국본의 주인이었던 성남대군에게 그 자리를 돌려주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게 아니었다면 세자는 분명 다른 동생들을 모아놓고 모두 배동에 응시하라고 당부를 했겠죠. 그런데 이런 추측을 하다 보니 문득 출생의 비밀치고는 너무 허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숨겨진 또 다른 반전이 있을 것 같다는 것이죠. 즉 성남대군을 둘러싼 중전 이마령과 왕 이후의 비밀은 물론이고 폐비윤 씨와 대비와의 사이에 숨겨진 또 다른 스토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의견과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